에이펙스 사우디캅 이펙스캅 사우디캅 이펙스 위시캅 사우디캅 예왕캅 사우디캅 백승캅 사우디캅 이펙스 유캅 사우디캅 제프캅 사우디캅 에이든캅 사우디캅 이펙스 금동현캅 사우디캅 이펙스 아민캅. 진짜 실제로 많이 먹습니다. 이게 마이크거든요. 아 뭐야. 진짜 실제로 많이 먹어서 진짜 많이 먹습니다. 저는 좀 요즘 생각이 변한 게 위시 형이 좀 달라졌어요. 옛날만큼 못 먹어. 그래서 저는 예왕이를 지목했습니다. 저희가 태국 와서 처음으로 식당을 갔었는데 진짜 가리는 거 없이 정말 잘 먹더라고요 예왕이가. 5초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? 가장 빨리 된다고 생각하는 멤버는 4. 예왕 시대. 사실 다 빨리 먹어서 그 느린 멤버는 알겠는데 빨리 멤버는. 빨리 먹는 멤버는 딱히 딱 있는 거 같잖아. 많이 씹습니다 제가. 아 이게 많이 씹어가지고 좋은 습관. 오래 씹어요. 만장일치. 만장일치. 아 이렇게. 안 깨우면 하루 종일 잘 수 있어. 저희가 숙소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각 숙소마다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이게 마이크 같네요 자꾸. 네. 네 저희가 이제 숙소가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각 숙소마다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저희 숙소에서는 뮤시고요. 네. 네, 그 옆에 숙소에서는 백승 씨. 저는 약간 평상시에 멤버들이랑 있으면 말을 자주 하는 편이고 어디 딱 나가면 딱히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서. 저는 이제 신나면은 이제 즐겁게 놀기 위해 목소리도 커지고 말도 많아지는 편인 것 같아요. 저희가 엊그저께 팬미팅을 진행했는데 그때 코너 게임 중에서 땡모반을 7개의 소금 넣고 1개의 정상적인 땡모반 먹기를 했는데 혼자 정상적인 땡모반을 먹고 평소에도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켜봤을 때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평소에도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 정말 운이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운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. 저는 근데 저를 뽑았는데요. 제가 왜냐면은 이런 멋진 형들과 동생들, 아 동생들의 형들과 친구들과 같이 데뷔할 수 있어서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씁쓸하네요. 난 애교까지 부렸는데. 아니,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예양이 말고 예양이 어렸을 때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정말 귀엽다고 느꼈습니다. 아 뭐야 재밌게 하는 거 아니었어? 재밌게? 예능 해야지.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. 아 알겠습니다. 아. 나야? 너야. 너야? 왜? 네, 저희 제가 에이든의 룸메인데요. 에이든이 씻기는 가장 빨리 씻는데 옷을 입는 건 제일 느린 것 같습니다. 이제 저희가 항상 스케줄이 끝나고 옷을 환복을 하는데 그 환복할 때 가장 늦게 환복하는 멤버라 지목을 했습니다. 오 예왕. 자기 관리를 독할 정도로 합니다, 진짜. 진짜. 어느 정도냐면 이제 운동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자기 몸을 이제 뭐라 체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고요. 그다음에 식단 관리도 부으면 안 된다고 아주 독하게 합니다. 그나마 제가 갔다 온 거.
저희 팀에 다행히 막 그 정도까지의 수준인 사람은 없는데 제프가 그래도 되게 청소를 나서서 잘하고 그래도 되게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시간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저요. 제가 지목을 받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데요. 시상식이에요? 네. 그냥 제 멤버들이 함께 있는 게 너무 즐거워서 저도 이렇게 텐션이 업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. 요리 한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죠? 네, 사실 저희가 아직 요리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약간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뭐 아침에 등교하는 친구들 밥도 해주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? 근데 아마 에이든이 이제 얼마 전에 시험을 보고 왔어요. 그래서 도시락도 싸주는 이제 맏형의 모습이 멋있었습니다. 내가 항상 장애지 뭐 그거 하는 거 같은데 진짜 아니다. 진짜 안 돼. 이건 일단 이건 제프야. 이건 제프야. 훈련하신다고. 제가 어느 정도 부지런하냐면은 부지런한 거 아니고요. 약간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. 제프입니다. 제프입니다. 저는 제프가 일을 미루는 걸 못 봤어요. 정말 조금 인간적이지 않을 만큼 일을 안 미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쫄랐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 좀 다음에 하자가 이런 식으로. 나? 예. 니? 잡아봐. 고민할 시간이 좀 있어. 누구 렉킨 거야? 누구 렉킨 거야? 오히려 저희가 약간 이런 고집이라기보다는 먹을 거에 다들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확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가장 뚜렷한 뮤지션을 뽑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너지? 너 준다? 근데 다들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서 네, 딱히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게 그 아까 네. 얘네가 평소에 저희 막 많이 웃겨주고 그래가지고 약간 장난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. 막 웃겨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든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에이든이 장난을 치면 좀 쓸쓸한 웃음이 지어지는 정도일까 약간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저는 멤버들한테 스킨십 안 하고는 못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저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. 에이든 이펙스 코쿤카 필서 굿.